안녕하세요. 세브 앤디입니다. 오, 아침부터 차가 꽉 찼네요. 주차할 때도 없고, 와, 손님이 얼마나 있길래 꽉 찼지? 그렇죠? 이제 딱 10시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졸리비. 뭔지 몰라도 되게 많네요. 손님 보세요. 아주 꽉 차가지고 편법편 비명이죠? 앤디 미용실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마워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지금 시간 6시 45분인데요 손님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What thinking 하고 있냐? 뭐해? 착한 페이스? 착한 페이스. How's your work today? No tea, cousin. We need TV, Jana. French, we need. French, mania? French, you go already starting the diet? Why? Yesterday we already talking the diet. Wow. 1000 plus, yeah? Yeah.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How to diet 이까오? 우리 스티파 베리 매니 You can eat well이잖아. 세이브를 해 먹지 말고 No eating sir, no power. How to customer, that's why. 아, 대추와해? That's why we need eating. 아, 오케이. 아, 오늘 일 끝나고 마든에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또 도네이션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포토존인데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머리하고 항상 나가시기 전에 사진을 찍고 갑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 직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준 거거든요. 제가 가서 마들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지금 마들 집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가게에서 5분 거리에요. 바로 옆에라서 가게가 수월하긴 한데 나가니까 비가 엄청납니다. 갈지 고민하다가 내일 갈까? 잠시 생각을 했다가 아침에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기다리는데 서운해할까봐 그래도 가자 하고 갑니다.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희 직원을 위해서 후원해준 금액이 조금 있어요. 그 돈도 전달을 해줄까 하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좀 돼서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마든한테는 얘기해놓고 한 번에 주면은 안 써야 될 때를 또 쓰게 마련이거든요. 목돈이 생기면은, 그쵸? 그래서 중요할 때 꼭 써야 될 때 돈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후원금 들어온 거 중에서 포수만 해서 먼저 줄까 합니다. 도착을 했고요. 이곳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가 너무 와요. 공원에서 샤워를 하는 필리핀 청년들. 아, 주차를 어디다 가야죠? 아, 어쩔 수 없이 저기 주유소에다가 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다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 와이프가 물어보러 나갔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아, 간신히 주차하고요. 저기 주유소 주차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주차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오랜만에 비 맞네. 와, 와, 다 젖었어 지금 밑에. 와, 어씨, 뭐야 이거? 그냥 포기할랜다. 이미 다 젖은 거. 아, 여긴가 보네요. 헬로. 이렇게 카드 게임 하면서 돈이 모이면은 딴 사람이 장례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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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든의 집 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나 보네요. 아이고. 라스트 베이비? 응. 1년? 어. 마지막 한 살 먹은 애인 것 같네요. And then, Shan? How old? Five. And then, another? Three. How old, sir? 3 years old. Hi. Shan은 your baby잖아. 응. 마든 애기. 아, 얘가 퍼스트? 네. 이쁘장하게 생겼네. 아우, 안쓰럽네요. 아이고. 저 큰애들은 알텐데, 이 작은 애는 엄마가 돌아가신지 모를텐데, 안타깝네요. 아유. 마드, our Korean subscriber, donation for you. I will not one time give. Because if you have one time but big money, maybe you cannot control but also, and then you use but something, but right? So if very important for your use, just I will give you the time. Okay? Okay. And you also thank you for all the donate.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네요, 애가. 얼마나 울었으면 말을 못해.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요, 말을 제대로 못하네요. 구독자님께서 후원해 주신 금액을 전부 다 말고 저희 직원한테도 얘기했듯이 전부 다는 말고 일단 필요한 금액해서 제가 지원하는 금액과 더불어 함께 지급을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늘바다님 그리고 서수현님 그리고 성함을 밝히지 않았으면 하는 분이 네 분 계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This one is Andy, salon employee. And then this one is my subscriber. Yeah. Okay. And then my subscriber also every month with donation. But you need to very hard work and carry of your baby and your sister baby also. Huh?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our last baby, Diva. 안녕. 너랑 똑같다. 하이바. Hi, sir. 귀엽네. 마들 동생 아이들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막내는 한 살인데. 참. Thank you. 그때 올 시스터랑 이팅해. Thank you. 올 시스터랑 투게더 이팅해. 애가 엄마를 보고 있으니까 우는 것 같아요. 안쓰럽네, 안쓰러워. Mother, Tuesday, Shaba transfer? Wednesday. Where? Abantan Cemetery, very near. Thursday, working 하는 거지? 어, 오케이. Okay. Your son이라고? 어. 아, very big in it. How old? Only one boy, Diva? Only one boy. 어떡하냐? You need to carry 10 person baby. No, the other big man, 16, 14. 아, already big이라서. So again, 7이네? Oh, 7 again. Add 4 babies. 네. 잘 키워라, 네가. 아, 마드의 동생 애들이 참 이쁘네요. 엄청 이뻐요. 예쁘다. 감옥에 간 저희 직원이어서 제 마들 동생의 남편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볼 땐 나와도 책임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책임 없는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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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다행히 비는 그쳤습니다. 이것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마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까 합니다. 빨리 장례식 마치고 그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간다. 네,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 나라도 한국이나 똑같네요. 장례식 갔다 오니까 소금을 제 몸에 뿌리네요. 참 그러고 보면은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문화적 차이가 살짝 있을 뿐이지 웬만한 거 다 비슷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고 왔네요. 오늘도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마무리 되고요. 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소금을 얼마나 뿌렸길래 와 등짝에 소금 천국이에요. 저희 딸은 알까요? 이런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럼 모두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야, I love you. I love you.